아,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애구나. 나 영어 좀 해. 생활 영어. He don't have. 아직.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국내 단체 더블 챔피언 유튜브 새싹 김준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싹 유튜버 홍준영입니다. 새싹 유튜버. 다시 해도 이걸로 나가. 알았어.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더블 챔피언 되고 딱 제가 한번 UFC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가는 바람에. 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UFC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 일단 UFC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 선수를 소개하자면 2021년 7월 기준입니다. 최승우, 정다운, 박준영, 강경호, 최두호, 김지현, 그리고 정찬성! 이렇게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7명. 많은 거를 느끼게 하는 게 제가 분명히 막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제일 많아진 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경호랑 동갑이긴 하지만 생일로는 제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격세지감이라 그러나? 맞아요? 네, 그 뜻 좀, 네, 아무튼 그 이게 아 동현이 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것 같아요. 데뷔기 전 영상에 남겨진 데뷔 댓글 보세요. 네, 봤죠? 그거 하이라이트 곡이에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동현이 형이 여기저기 댓글 너무 많이 냈다 읽고 다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UFC 시합을 한국 선수가 5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5번 다 이겼어요. 일단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UFC가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전승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2월 6일 승우, 유소프 잘날. 이 선수도 나름 네. UFC에서 3연승을 하다가 한번 지고 나서 승우랑 급하게 뭐 땜빵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꽤 잘하는 선수였고 다운이도 윌리엄 나이트, 이 선수도 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겼고 박준영 선수, 타본 이 선수가 나름 그 은간우랑 같은 국적, 카메룬인가? 같은 국적이라 UFC에서 조금 이 선수를 밀어주려고 내 생각에는 준영이를 줬는데 준영이가 또 시원하게 잡아먹었죠.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우 대 줄리안 에로사. 이 경기도 줄리안 에로사가 짬이 있는 선수였고 태승우 선수가 멋지게 KO를 이기고 아 그리고 승우가 이번에 줄리안 에로사 시합을 이기고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 I'm gonna study English more and hope to communicate with many UFC fans in the world. 모두가 놀랐죠, 그거는. 와, 나는 거기 대기실에서 이제 코치님이랑 밑에 치고 와 승우 이겼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통역이라고 하기에는 발음이 좀 그렇고 근데 승우가 얘기했다면 너무 유창하길래 딱 봤더니 승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영어가 안 나와. 나 영어 좀 생활 영어. He don't have. 아니 그 영어 어느 정도 하는데 He doesn't have punching power but I have punching power. 상대방을 막 KO시키거나 막 이기고 나서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모국 언어가 아닌 다른 영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아, 이 승우는 정말 대단한 애구나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형도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영어 인터뷰를 어떠세요?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 다운이가 정다운 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네. 코미어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 막 이게 통역을 하다가 네. 코미어, I'm 팬! 나는 그, 팬입니다. Thank you, Komeo. I'm a fan. I'm a big fan of yours, Daniel Komeo. 근데 다운이 그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그 정도로 기쁘면 그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정찬성 선수랑 데니게. 야, 데니게 선수 랭킹 8위예요. 아, 잘하는 선수인데? 와, 이 선수를 이겼다고? 진짜 데니게 선수는 KO 당한 적도 없고. 아, 그래? 그럼요. 아, 그렇구나. 정신력이 굉장히 야, 센 그렇구나. 선수. 그 선수한테 팔 어깨가 빠지고도 대단하네. 네. 야, 조용히 하래. 아, 네. 아, 그리고 이제는 8월 1일에 강경호, 최도호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선수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같은 경우도 두호가 샵이 잡히면 상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이 상대방이 사실 훅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막 싸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큰 문제 없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선수 시합이 한이아이아. 한이아이아 누군지 알아? 많이 들어봤는데. 한이아이아 몰라? 많이 들어봤어요. 와, 주짓수 월드 챔피언. 한이아이아 선수가 재밌는 게 제가 UFC 데뷔전 상대였어요, 원래. WC에서 합병이 되고 첫 번째 시합이 한이아이아랑 싸우러 갔었어. 근데 왜 취소됐어? 내가 무릎, 내측인 데가 끊어지는 바람에 시합 일주일 전인가 이주일 전인가 취소를 됐었죠. 그리고 나서 레너드 가르시아 2차전 오퍼가 왔었지.
아무튼 그런 선수인데 일단 하니아야가 주짓수로는 사실 데미안 마이야, 뭐 자카레 뭐 이 정도 급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경호가 절대 나는 하니아야 선수한테 넘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하체 관절기 가드에서의 뭐 주짓수 게임 이건데 경호도 지금 짬이 이 선수한테 당할 만한 주짓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일인가? 9월 1일에 김지현 선수도 나가게 되는 거죠. UFC에서 다 일단은 시합을 이기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5연승을 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격투기가 많이 발전했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격투기 인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 없죠 이제는. 자, 다시 이거를 네가 얘기해봐. 격투기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게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형이랑 같이 나가면 못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와.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고. 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밥을 못 먹어. 아, 무슨. 계속 사진 찍어. 밥 먹는데 사진 찍자고 그러면. 너무 먹을 때는 조금. 너무 좋습니다. 나 좋아, 괜찮아. 뭐 또 막 이런 경우도 많았지. 밥값 계산하고 가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 그러잖아. 어깨가 또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격투기가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한국에서 또 UFC를 열리고 데이너마이트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올해는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스포티비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확진자가 1200명 미국에서도 확진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네는 이제 살짝 놓은 것 같아요. 백신으로 어차피 사망률을 줄었으니까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UFC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35인데 더 미뤄지면 안 되는데 제가 부산에서 한번 싸워봤지만 부산에서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서울에서 싸우게 되면 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UFC 주자는 누구인가? 요즘에 유능한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죠. 당장 우리 혈관에 보면 홍준영 선수, 그리고 뭐 김한슬 선수, 김한슬 챔피언, 그리고 김민우 선수. 너무 다 우리 체육관. 아, 일단 우리 체육관. 다른 단체에서 있는 선수들은 로드 FC에 있는 선수들도 몇 명이 있고 계약이 풀려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 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스타일이 너무 좋지. 또 뭐 기원빈 선수도 패가 많긴 하지만 스타일 쪽으로 케어 많이 시키고 이런 선수들을 UFC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김민우 선수도 있고 그 다른 김민우 다른 김민우 선수도 있고 김경표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은 UFC를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충분히 계약만 자유로워진다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죠. 오늘은 UFC 현재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해는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땐 이 다음 주자인 뭐 강경호, 최두호, 김지현 선수도 무리 없이 이기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UFC 선수들도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처럼 인정을 받아서 큰 스폰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있나요? 홍준영 레드. 저도 네. 홍준영 유튜브에 그걸 갑자기 해요? 홍준영 드렁큰 레드 유튜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기서도 또 이제 뭐 격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